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윤이에요. 꼬마예요. 꼬마야, 인사해. 오늘은 제가 이제 외출을 하려고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겟레디 위드미를 같이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오늘 할 메이크업은 여러분들 요청이 엄청 많았던 완전 여름 쿨톤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평소에 여름 쿨톤 메이크업을 막 그렇게 많이 자주 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막 색소? 아, 색소? 솔직히 막 색조 같은 것들도 여쿨라라는 걸 알고 나서 좀 생소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막 찾아보다가 저랑 어울리는 템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저랑 정말 퍼스널 컬러 찰떡인 색조들로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여름 쿨톤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검색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여름 쿨톤이신 분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깔끔하고 좀 이렇게 속눈썹만 강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좀 투명한 느낌을 주는 게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몰랐지만 평소에 메이크업을 하고 다닐 때 남자친구가 이제 메이크업을 아예 안한 거를 좋아하거나 아이라인 안 그린 거를 엄청 막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메이크업을 할 건데, 아이라인은 그리지 않고 섀도우 정도로만 정말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우선 피부를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해줘야겠죠? 쿠션은 블랑디바 글림 커버리지 쿠션 핑크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엄청 많이 써가지고 벌써 지금 몇 통째인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더 뜯었습니다. 짠! 원래 이거 알죠? 여기 뜯을 때 느낌 진짜 좋은 거 알죠? 여기 뜯을게. 제가 왜이 쿠션 호스를 쓰냐면 제 피부톤이 약간 핑크빛이 도는 게 저한테 정말 잘 어울리기도 하고, 저는 아무리 밝더라도 좀 옐로우 톤이 도는 호스를 사용을 하면 피부가 되게 좀 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핑크 컬러를 많이 애용을 해주고 있어요. 쌩얼일 땐 상관이 없는데 쿨톤 색조를 얹게 되면 핑크 컬러가 확실히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모공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공이 어느 날막 생기더니 이제 진짜 피부과를 다녀야 되나? 피부과 안 가는 것만큼은 나의 자존심이었는데. 사실 자존심은 아니고 피부과 가는 게좀 귀찮아가지고 피부가 아무리 안 좋아도 제가 피부과는 안 가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좀 관리를 할 나이가 왔나 봐요. 일단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여기 눈 부분까지만 쿠션을 해줄 거예요. 지금 좀 실생활에서 메이크업하는 것처럼 보여드리려고 조명도 안 켜고 메이크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트러블들이 더 자세하게 보이는데. 눈썹은 이 쿠션이 피부에 픽스가 완전히 될 때까지 조금 냅뒀다가 섀도우 먼저 해주고 그려줄게요. 섀도우는 제가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그 롬앤에서 완전 쿨톤을 위한 섀도우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거를 제가 너무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주문한 게 도착을 아직 안 해가지고, 올리브영에 갔었어요. 근데 올리브영에도 그걸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사고 이제 그냥 제 화장대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왔는데, 쿨톤들이 어울리는 특유의 너무 쨍하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약간 좀, 맑으면서 뽀얀 느낌이 여쿨라 색조에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두 개를 찾았는데, 이 중에서 저는 요거를 먼저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블링크 섀도우 팔레트 무드 02. 우선 베이스 컬러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요 되게 뽀얀 딸기 우유빛? 이 느낌의 섀도우를 눈 전체에다가 깔아줍니다. 원래 보통은 아이라인을 다 그려야 눈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좀 뽀얀 느낌의 흰기 많이 도는 섀도우를 얹으면 눈이 이제 좀더 튀어나와 보이고 깊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런 느낌의 섀도우를 하면은 더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대신에 이제 눈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끔만 칠해줄게요. 이 정도로만 칠해주고, 그리고 눈 밑에도 아주 살짝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 약간 고구마 라떼 느낌의 요 섀도우를 이용해서 뒤쪽과 앞쪽에 포인트를 줍니다. 이게 자칫 잘못 바르면 음영이 아니라 좀 눈에 멍든 것처럼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손목에 힘을 빼고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저는 그냥 눈 끝에 위주로 발라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이제 여기 눈 밑에 부분도 내가 과연 5시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포인트 컬러.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좀 저한테는 좀 쉬웠던 게 여름 쿨톤 라이트 메이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저한테 평소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메이크업을 그런 걸할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약간 팁이 이렇게 얇은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말린 장미 느낌의 섀도우로 쌍꺼풀선 안쪽을 채워줄게요. 원래 가장 어울리는 거는 거의 섀도우를 안 하는 게 제일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메이크업을 한 티는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해도 되게 연해 보여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어두운 펄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 쪽을 이게 이제 아이라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눈 끝에 그림자 효과 정도로만 주고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그냥 눈매만 길어 보이는 듯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해줘도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났을 때 눈매가 완전 확실히 길어 보여요. 그리고 똑같은 걸로 눈 밑에도 이렇게 칠해줍니다. 근데 이제 눈 밑에 칠할 때또 팁이 있다면은 이렇게 여기 눈 아래 점막 부분도 저는 채워주거든요. 이렇게 아래 점막 부분도 아주 힘을 살짝만 주고 이렇게 칠해주면은 눈매가 더 또렷해 보여요. 이렇게까지만 섀도우를 해주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메이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눈썹과 속눈썹과 립이거든요. 피부가 조금 아쉬워도 속눈썹이 예쁘고 눈썹이 잘 다듬어져 있고 하면은 저는 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눈썹을 좀 예쁘게 그려줄게요.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그냥 얇은데 산이 있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섀도우나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고 눈썹을 그려주면 되게 편한 게 내가 눈썹 길이를 아이라인이나 이런 눈매 길이에 맞춰서 그려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려야 되는지 이제 그 가늠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눈썹도 지금 되게 대충 그려줬거든요? 이거를 이제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코드 글로 컬러 L 모노 브로카라 그레이 브라운 이걸로 눈썹 컬러를 맞춰주겠습니다. 얘는 완전 진짜 좀 채도 낮은 느낌의 그레이 브라운 딱그 컬러여서 쿨톤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쿨톤인데 눈썹이 너무 진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썹을 다듬어만 주고 요거 사용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이제 이렇게 하고 피부 화장을 해줄게요. 피부 화장을 하기 전에 이제 컨실러를 해줄 건데 이제 요런 잡티들 이런 잡티들을 이런 거를 가려주고 얘는 살짝 얹어준 다음에 이따가 블렌딩 따로 안 하고 그냥 이 위에 쿠션 얹어주는 걸로 할게요. 약간 아이보리 빛인데 되게 붉은기 없는 아이보리 느낌이어가지고 커버할 때 이게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쿨톤이라고 해서 다 핑크톤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텐 일단 굉장히 톤업하기에 딱인 입 주변이랑 해서 가려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은 피부가 진짜 투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통 이제 그거 알고 나서 메이크업을 할 때는 피부를 정말 중요하게 해요. 차라리 아이라인 안 그리고 그냥 피부를 신경을 쓰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만 펴주고 쿠션으로 한번 다시 커버를 해줄게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찍은 양으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게 쿠션이 제가 쿨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컬러는 제가 사용해본 컬러 중에 제 쿠션 컬러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뭐 제 피부에 맞춰서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 후기를 봐도 좀 이런 식으로 좀 얇으면서 맑게 표현되는 쿠션은 진짜 블랑디바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케바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피부 표현을 하려면 저는 파운데이션을 하고 파운데이션을 하다 보면 피부가 되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저는 잘 사용을 안 하는 편인데 쿠션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 이제 피부가 되게 얇게 표현되면서 가벼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입자가 굉장히 곱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발랐을 때 이런 요철 부각 같은 것도 안 되고 지금 자연광이거든요. 원래 조명을 쓰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전 지금 자연광인데도 피부가 정말 딱 맑게 표현돼요. 이렇게 피부만 했는데도 뭔가 화장이 사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한 겹만 얇게 깔아준 다음에 블랑디바 글링 커버리지 쿠션 이거는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로 저는 이제 하이라이터 대신 이거를 해줄 거예요. 왜 이걸로 하이라이터 효과를 주냐면 일단 밀착이 잘 돼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이라이터는 보통 파우더 제형에 하이라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게 됐을 때 피부가 그 중간만 둥둥 떠가지고 좀 이질감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하이라이터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볼 앞부분이랑 이마 중앙 부분이랑 콧대랑 턱 이렇게. 맞다, 그리고 TMI지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새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아직도 의문인데 분명히 그 전까지는 새가 없었는데 갑자기 청소하는데 커튼에 새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경로를 막 찾아보는데 진짜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저희 집이 저층이긴 한데 지대가 좀 높아가지고 정말 경로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근데 성범이가 또 새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저는 피할 생각이 없었는데 범이가 막 저를 잡고 막 방패처럼 막 이렇게 막 쓰다가 막 저 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비둘기 이런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한 개도 안 무서운 새였거든요. 되게 귀여운 새였어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보다가 잘 보내줬어요. 그냥 수건에 감싸가지고 보내줬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튼 이렇게 픽스를 시켜주고 쿠션도 이제 바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쿠션을 해주고 나서 좀 픽스를 해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착이 바로 되긴 하지만 쿠션을 바른 상태에서 바로 이제 파우더도 안 하고 그냥 마스크를 써버리면 다 묻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쿠션을 한번 발라주고 나서 좀 픽스할 시간을 둔 다음에 피부 몽골을 해줘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쉐이딩을 바로 들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딩은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이것도 쿨톤이신 분들이 많이 쓰시던데 저도 이 컬러가 되게 잘 맞아요. 이게 정말 붉은기 1도 없는 잿빛 도는 그런 컬러여서 내가 이제 발랐을 때 피부랑 그런 경계 같은 것도 없고 딱 자연스러운 느낌이어서 저도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눈 음영부터 다른 컬러들은 진짜 다 쓰면은 너무 막 붉은기가 돌아가지고 쉐딩을 한 티가 나서 이걸로 코끝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메이플에 정말 푹 빠졌거든요. 요즘 미치겠어요. 메이플에 너무 빠져가지고. 원래 제가 게임은 잘 안 하는 타입인데 이것도 어떻게 시작했냐면 집에 그 요즘 이제 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밖을 안 나가요. 그래서 집에서 막 뭐 할 거를 찾다 보니까 뭐 성범이가 이제 메이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플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제도 새벽 5시까지 하다 자고 아무튼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리고 턱 쉐딩도 이렇게 골고루 묻혀서 내가 깎고 싶은 부분에 그래가지고 요즘 야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너무 야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저 엄청 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빠졌었거든요? 근데 빠졌었다가 살이 다시 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55kg 됐어요. 저는 광대뼈까지 이렇게 위쪽으로 쳐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이크업 이거 찍고 그다음에 이제 미팅을 할 건데 미팅 갔다 와서 또 미팅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팅 끝나면 밤에는 정말 제 시간으로 일 조금 하다가 메이플 스토리 또 할 거예요. 큰일 났네. 어쨌든 이러고 아까 썼던 아이브로우로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제가 애교살을 굳이 막 그려야 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화장을 하고 나면 여기가 너무 들어가 보여가지고, 이걸 안 하면 되게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블렌딩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그 블링크, 요 섀도우로 맨첫 번째에 있는 요런 좀 약간 쉬머한 펄, 요걸로 애교살 부분만 살짝, 눈 밑에가 어두워 보이지 않게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눈 위에도 살짝 해주고. 10분 만에 해야 된다. 블러셔를 얹어줄 건데, 코드 글로 컬러 앤 무드 터치 블러셔 발레리나 핑크. 요건 이제 정말 뽀얀 딸기우유빛? 딸기우유빛에서 조금 더 쿨한 핑크가 들어간 느낌의 컬러인데, 제가 블러셔들을 다 발라봤거든요? 근데 이 컬러만큼 얼굴에 좀 형광등 켜주는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파우더 제형의 블러셔라서 정말 그냥 살짝살짝 터치해주면서. 사실 여쿨라를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정말 그냥 색조를 얹지 않는 게 제일 예쁘거든요, 제 눈에는. 근데 이제 저는 색조를 얹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색조를 생각하다 보면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셔도 너무 막 티나지 않고 그냥 되게 속에서 올라온 듯이 이 위에도 되게 뽀송뽀송한 것보다는 좀 약간 글로시한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냥 얇게 손에 힘을 풀고 깔아줍니다. 이렇게 아주 연하게 깔아주고, 아,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미치겠네. 그리고 턱 밑에도 그냥 살짝 이렇게 얹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아까 썼던 쿠션 핑크 컬러 이걸로 그냥 살짝만 눌러줄게요. 그냥 함께 밀착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이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마스카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확대를 해줄게요. 제가 지금 속눈썹 연장을 한 상태였는데, 보통 매일매일 속눈썹 연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속눈썹 관리를 못해가지고 제가 잘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속눈썹 연장을 매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속눈썹이 애매하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잘못해주면 여기만 올라오고 여기는 내려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들쑥날쑥하게 돼서 오히려 더안 예쁘고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좋은 제품들을 알려주면서 마스카라들을 좀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번에 사용해줄 마스카라는 어퓨 본투비 마스카라인데, 마스카라 이건데, 사실 제가 이 제품은 샘플링 단계에서부터 어퓨 브랜드 담당자분이 저한테 이걸 써보라면서 엄청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굉장히 많이 써본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써보고 정말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샘플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제가 썼던 게 최종 마스카라가 아니라 그 뒤로 또 이제 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그만큼 좀 소비자들의 니즈에 가장 많이 맞춰진 마스카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옛날 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게 출시가 안된 제품이라서 제가 영상에 써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만 쓰고 다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바로 오케이를 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일단 제품을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라인이 총 이렇게 세 가지 라인으로 나와요. 제가 이 마스카라를 지금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깔끔하고 예쁘게 발리는 거는 둘째 치고,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아무래도 마스카라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요게 이제 전부 다 워터프루프 지속 효과 인체 실험 적용을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어가지고, 여름에 쓸때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테스트 해보고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이 제품인데, 레벨 1 마이 래쉬 벗 베러. 요거는 크리스탈 컬러랑 딥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맨 처음에 받아봤던 게요 딥블랙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어퓨 측에서 소비자들 니즈를 좀 맞추고 피드백을 계속 반영을 하다가 이렇게 세 가지 라인으로 늘린 거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써봤던 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저의 원픽이었거든요. 얘는 이제 뭐가 좋냐면, 일단 데일리로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투명한 느낌의 그냥 픽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블랙 컬러가 있어요.
얘는 딱 봐도 좀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속눈썹을 좀 한올한올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메이크업을 거의 안 했을 때 정말 그냥 마스카라만 해줬을 때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인데 저는 투명보다는 블랙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라면 저의 마스카라 스타일을 아실 텐데 딱그 느낌이에요. 진짜 한올한올 깔끔하게 원래 내 속눈썹인 것처럼 올라가는 느낌? 포윤템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왜 제가 좋아하는지 알 거예요. 딱그 느낌이고 얘도 저의 새로운 소윤템이 됐어요. 오늘부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처럼 이제 연장이 다 빠져나갈 때쯤에 사용을 하면 정말 티가 안 나고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퓨 롱앤컬 마스카라 레벨 2 More than 10ml. 컬러는 딥블랙이랑 딥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이렇게 얘도 섬유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앞에 거는 정말 내추럴하게 표현이 됐다면 얘는 마스카라를 이제 내가 화장을 하긴 했는데 뭔가 허전하다 싶을 때딱 해주면 좋은. 정말 이렇게 길어지면서 한올한올 표현이 되는 그런 깔끔하고 화려한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같은 메이크업에는 솔직히 이게 제일 잘 어울리고 평소에 이제 내가 눈이 너무 허전하다 싶으면 그냥 이거 마스카라 레벨 2에서 딥브라운을 사용을 해도 정말 허전하지 않고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롱볼륨 마스카라 레벨 3 래쉬 투더 스카이. 이것도 딥블랙이랑 딥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고 이렇게 브러쉬가 되게 통통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볼륨이랑 이제 롱래쉬를 같이 주는 그런 마스카라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이거를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화려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정말 컬링이랑 볼륨이 되게 잘 돼서 속눈썹 자체가 되게 화려하고 풍성해지는 느낌의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보통 원래는 제가 키스미 마스카라나 이런 걸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관련된 이슈가 있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 일본 제품을 아예 사용 자체를 안 했었는데 그 이후로 만나본 제품들 중에서 가장 비슷한 제품이에요. 그거를 이제 사용을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레벨 3. 또 뭉치지는 않아가지고 되게 그게 좋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속눈썹 연장을 안 했다 이랬으면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뷰러도 어퓨 건데 얘는 단종된 뷰러라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까지 말고 딱 뿌리 앞부분까지만 찝어주고 전체적으로 컬링을 해줍니다. 이거 뷰러도 내가 정말 아쉬운 게 이게 눈이 약간 제 눈이랑 곡률이 되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딱 속눈썹을 찝을 때 진짜 딱 이렇게 내 눈에 정말 잘 맞게 찝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찝어주고 마이 래쉬 벗 베러 요거 딥블랙 요걸로 좀 픽서처럼 효과를 준 다음에 맞춰줄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진짜 깔끔하고 예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균일하게 맞춰주는 정도로만 지금 연장이 다 빠져가가지고 얘는 진짜 약간 투명한 젤 같은 느낌의 마스카라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딱 2단계까지만 했는데도 여기랑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More than 10ml 이거 딥브라운 컬러로 속눈썹을 전체적으로 컬링을 시켜주면서 강조를 해줄게요. 와 이거 딱 바르자마자 바로 지금 이렇게 좀 세워주면서 발라주면 속눈썹이 이렇게 한올한올 더 강조가 잘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좀 양을 덜어내주고 속눈썹 아래까지 칠해줄게요. 제가 속눈썹이 밑에가 진짜 없잖아요. 그래서 속눈썹 아래는 제가 더 못하는데 얘는 일단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기도 하고 이게 속눈썹을 진짜 한올한올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아래를 해도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봐봐. 속눈썹이 어때요? 예쁘죠? 나를 오래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밑에 속눈썹이 없어서 이렇게 속눈썹 밑에다가 마스카라를 잘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혁명이라니까? 속눈썹 밑에가 없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를 써야 돼. 레벨 2를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딱 봐도 눈 크기 차이가 나죠. 마스카라만 해줬는데도? 그래서 전 평소에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해줍니다, 마스카라를. 좀 멀리서 보면 확실히 더 티가 나죠, 마스카라 한 티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립을 해주면 끝인데, 립은 라카 스무스 매트 립 틴트 니나 이 컬러로 일단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이거는 솔직히 거의 쿨톤보다는 웜톤이신 분들이 쓰면 더 예쁠 컬러긴 한데, 제가 이 위에다가 약간 글로시한 컬러를 올려줄 거여가지고 얘로 일단 립 라인을 먼저 따줄 거예요. 그게 느낌이 되게 좋아. 이렇게 하고, 저는 입술 요즘 여기 산, 이라고 해야 되나? 입술 산을 아예 없애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일자로.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 밤 5호 레드 페퍼. 이거는 엄청 옛날에 제가 마몽드 립 공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했었던 컬러거든요? 얘는 글로시한 타입에. 근데 요즘 다시 꺼내보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이렇게 안쪽만 발라주고. 이렇게 이쁘죠? 롬앤 글래스팅 워터 틴트 로제 스트림. 제가 이 컬러를 발랐을 때 사람들이 진짜 피부가 엄청 하얘 보인다고, 진짜 예뻐 보인다고 많이 해줘가지고 정말 저의 요즘 최애 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를 뭘 깔아주느냐에 따라서 좀 컬러 얹어지는 게 다른데, 지금처럼 약간 웜한 느낌의 매트한 틴트를 깔아주고 얘를 얹어주면 이런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맑은 느낌? 그 다음에 픽스를 좀 해줍니다. 얘도 이제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얘는 한번 픽스가 되면 진짜 입에 착 밀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약간 워터리한 틴트를 바르면 이 입술 위에서 계속 겉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지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딱 밀착이 돼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롬앤 글래스팅 워터 글로스 산호 크러쉬 얘로 살짝 얹어줄게요. 나는 이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이렇게 약간 물막 느낌. 이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 뭐지? 개장기 했네. 원래 바를 때 이러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글로스 바르면서 묻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발라주고, 얘도 한번 픽스를 해줍니다. 근데 뭔가 이게 허전하니까, 아, 펄도 안 했구나. 펄은 오늘 안 할게요. 펄은 안 하고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제가 라이너도 두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얘도 이제 본투비 라인인데, 얘 하나는 본투비 매드프루프 리퀴드 라이너고, 하나는 본투비 매드프루프 씬 펜슬 라이너예요.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살짝 채워줄게요. 좀 허전하니까 그냥 정말 내 눈매에 맞는 정도로만, 또렷해 보이는 정도로만. 심도 좀 얇게 나와가지고 이런 눈꼬리를 좀 날렵하게 빼거나 아니면 이런 점막을 채울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좀 이런 점 같은 거 찍을 때, 점 찍어야겠다. 점 같은 거 찍을 때 정말 내추럴하거든요. 이 심이 얇다 보니까 좀 그릴 때 번지거나 좀 떨리거나 그러는 현상도 없고, 그리고 일단 그렸을 때 얘도 워터프루프여서 엄청 오래가요. 가벼운 메이크업을 할 때는 무조건 펜슬 라이너를 사용하는데, 여름에는 또 펜슬 라이너를 사용하면은 유분기랑 땀 때문에 막 번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거 사용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펜슬 괜찮은 거를 정말 못 찾았었어요. 발색이랑 이런 게 아쉬운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얘는 정말 얘도 소윤템. 이글리프랑 어퓨만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펜슬 라이너. 그리고 요거는 리퀴드 라이너. 근데 리퀴드 라이너는 그냥 보통 라이너를 제가 평소에 많이 그리는 게 리퀴드 라이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좀 진하게 한다 싶으면 저는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을 하는데, 눈 앞머리도 보통 펜슬을 사용을 해요. 근데 좀 진해 보이고 싶을 때는 저는 이 리퀴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정말 얇게 앞에만 이렇게 엄청 얇게, 이게 얇아가지고 그려지는 것도 엄청 쉬워요. 이렇게 이어지게끔만. 그리고 밀착도 되게 빨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놓으면 잘 안 번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뭔가 아쉬워가지고 점을 찍고 싶은데, 점을 찍어볼까요? 일단 펜슬 라이너로 점 찍을 부분을 정해주고, 이 눈 밑에는 뭔가 맨날 찍어서 좀 그러니까 이쪽 밑에 찍어볼까? 이 부분에 점을 찍어볼까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 위에다가 쿠션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짜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눈 밑에 점도 그냥 살려주자. 뭔가 이제 피부에 커버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짠! 이렇게 하면 완성! 그리고 저는 이제 코디를 하고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소개를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이번에 어퓨에서 리무버 패드가 새로 출시가 됐거든요. 이제 본투비 라인으로 같이 나온 건데, 립앤아이 리무버 패드예요. 그래서 다른 립앤아이 리무버 패드를 쓰면은 보통 좀 눈이 따갑거나 하얗게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전 되게 싫어서 잘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속력이 좋고 효과가 확실한 마스카라들은 이렇게 지울 때좀잘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눈에 막 하얗게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도 없고 따갑다거나 이걸로 막 지웠을 때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력이 좋은 마스카라를 사용을 하는데 지울 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이렇게 칠하고 말리면 어느 정도 픽싱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좋은 게 이제 한 장만 가지고도 이거를 다 깔끔하게 지울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때 저는 이거 많이 가지고 다닐 생각이에요. 이렇게 다른 티슈들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패드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엠보싱 면으로 이렇게 꾹 한번 눌러주고 나서 이렇게 쫙 닦아내주면 이렇게 말끔하게 닦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뒷면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 깔끔하게 이렇게 닦아주면 완전히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2차세안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피부만 지워주고 이렇게 물로 폼세 한번 해주고 하면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마스카라도 진짜 좋은데 이게 약간 메인템이 리무버 패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엄청 좋죠? 이렇게 하면 끝.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살짝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이런 약간 쨍하지 않은 그런 파스텔 톤? 약간 이런 채도 낮은 느낌의 블루 컬러 티를 입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허전할 수가 있어서 하얀 색깔 가방을 이렇게 멜 거예요.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조거 팬츠를 입어줬습니다. 편하게.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